저 아래에 딱 보니까 비밀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었어. 플래티넘 트로피작이 있으니까 아, 이 스팀도 아마 업적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저것도 비밀방 같지 않아요? 여기 비밀방는 꿈 좋습니다. 역시 너무 의심이 많으면 게임을 너무 늦게 하게 돼요. 저런 거 다 뒤지고 그러려면 의심 암기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다시마 같은 귀시마. 아, 노란 샤드들은 구강을 하면 패시브가 된다고? 어, 그래요? 오씨, 그거 쩌는데? 그냥 들고 있어도 패시브가 된다 그 말이죠? 좋은데 그건? 다시 끼면 2배로 올라간다고? 후라이드 피시? 이 후라이드 피시는 대체 이 물에 후라이드 피시밖에 없나 이거. 아니 물에 있는 먹을 것이 다 후라이드 피시요? 아 느려! 느려요! 죽어 인마 죽어. 이건 레이로 들어가는 데 같은데? 자 레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데라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특별하게 들어왔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겠죠? 느려. 예, 그거를 제가 좀 귀찮아서 안 쓰고 있는데 쓸까 싶어요 진짜. 너무 느려서. 크리스털 많이 주네요. 저 털 모으는 취미 없는데 자꾸 크리스님의 털을 자꾸 계속 주네. 얘는 일정 확률 더 닫고 있을 때 가드가 되나 보구나. 어 드디어 물 밖이다. 물 밖으로 나왔다. 자 일단 상자부터 하나. 소드 피시 그리고 여기도 레이네요? 레이 들어가고 요 위가 아 구획 이동 드디어. 자 구획이 바뀌는 그런 부분을 표시해둔 문이죠. 어? 비밀마도 연구동? 저건 도미니크와 알프레드? 미래를 둘이서 네가 요구한 일일 텐데 어떻게 된 일이냐? 작은 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함정을 준비했다는 건 약속을 어기겠다는 건가요? 어 얘네 둘이 약간 뭐가 있나 본데? 너에게 로가에스의 설을 넘길 순 없으니 말이다. 재미있는 말씀 하시는군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지벨 뒤에 있던 악마랑 이 도미니크랑 인상이 되게 비슷해. 흑막 같아. 책을 찾는 이유는 10년 전 양치를 잃은 것에 대한 복수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미리암. 아? 어 도망가냐? 멈추세요. 마치나 사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요. 알프레드는 지하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었죠. 공간이동을 봉하는 술법을 가지고 있다. 알프레드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신의 복수는 무슨 일인지. 엑소시스트였는데 10년 전에 악마 대소환 때 싸움 중에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악마를 증오하고 있고 원인이었던 로가에스의 서 또한 증오하고 있다. 미안해 내 동료가. 원한 같은 건 다 잊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가에스의 서를 회수하고 싶을 뿐. 나도 협력할게. 저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울게요. 어 뭔가 믿음이 안 가는데. 아 너무 흔해요? 그래요? 요즘 반전이 집착한다고? 얘가 이렇게 기쁜 데까지 자유자재로 오는 것도 좀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 번 막 오고 그랬었는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단두대잖아? 헐 이 찍혀보고 싶다. 직살까? 어 이거 찍히면 직살까? 찔려보고 싶은데 어디 세이브 없나? 나 저런 거 궁금해서 한 번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우 위에 가시 있잖아. 잠깐만 위에 가시가 있어. 일단 위에 옆방 오른쪽 방 있고 여기도 빨간 서큐버스가 있네요. 빨간 악마. 어 토벌 대상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랑 책장 있고 비단 나온다. 드디어 재료에서 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실크드레스 퀘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1781년 5월 5일
지벨의 실력에 힘입어 대량의 샤드를 모은 것과 순조로운 훈련 덕에 샤드링커에 의한 샤드 실험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훈련의 성과인지 샤드의 힘을 손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특히 미리암이란 소녀, 그녀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다. 다룬 양, 끌어낸 힘 모두 아주 뛰어나다. 1783년 5월 5일 내 계산으로 상층부가 바란 악마 소환에 필요한 만큼의 결정이 충분히 보였다. 오랜 여정이었으나 남은 일은 의식을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나의 친구는 아직도 의식 실행에 반대하고 있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 그것은 연금술의 바탕이기도 하다. 우리의 비원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인 것이다. 아, 이게 10년 전 사건이구나. 이때 지벨이 저걸 눈치를 채고 저거를 실행을 하면은, 저 의식을 실행하면은 우리 샤드링커가 다 죽는다. 그래서 미리암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의리인진 모르겠... 잠깐만, 보스방이잖아. 의리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미리암을 일부러 지벨이 재웠어요. 저때 안 죽게. 그리고 그 둘은 살았는데, 지벨은 빈사 상태로 살았고 미리암은 지벨이 살렸는데, 보냈는데 나머지 샤드링커는 전부 다 죽었죠 그때.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보스방 이외의 지도부터 채우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딩 못 볼 것 같아요. 저 아마 곧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게임 바꿔야 돼가지고 2부 게임을 넘겨야 돼서, 그래서 엔딩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키스 던전을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한 2-3일 더 하지 않을까? 이 다키님 보실 때는 저 이거 며칠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개구리 나오는데 아니요? 5시까지 하면 엔딩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별로 안 남았네? 이거 개구리 안 나온다. 크리스털, 마호가니 목재, 비단, 그리고 비밀방이 있을 수도 있을까 한번 켜보고. 비밀방 없음. 5시. 별로 안 남았네. 이거 금방 끝나겠다. 자, 일단 얘 토벌 6마리 채우고 보스 한 번만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못 잡으면 끝냅시다. 빡세게 하면 5시간인데 여유롭게 하면 10시간이라고요?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일단 다 채우고 보스 도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진엔딩 보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진엔딩, 진엔딩을 모르겠어 얼마나 걸릴지. 자, 다 채웠고요. 하필 또 채우면서 샤드까지? 다크 엘리멘탈 윗 마스터리. 휩 아니야? 윗도 되지 뭐, 발음상. 어쨌든 채찍 마스터리를 얻었는데 저는 채찍을 안 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번 채우고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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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크 소울 엔딩 보는데 몇 시간 걸려랑 비슷하다. 그 정도까진가? 하긴 쉬운 게임은 아니죠. 자,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뭐 이겼지 뭐. 자, 그래서 보스는 뭐야, 미리암이잖아. 뭐야 이거. 야야야, 뭐냐. 뭐야, 왜 나랑 똑같아. 야야야, 우와, 일섬? 우와, 뭐 불불불, 우와, 우와. 여기까지 뭐야, 360도잖아. 어떻게 피해. 뭐 저 가드 샤드로 피해야 되나? 뭐야 너. 뭐야, 각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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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용용용 용불러. 용용 죽겠지? 아하, 불불불.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잠깐만. 오오, 범위가. 아하, 범위가 있네.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콘 떨어졌어. 와, 저주다. 안 죽어. 이 스킬 이거 뭐야? 저 스킬 뭐야? 저거 겁나다는데? 오! 포션. 솔직히 얘도 저번에 그 드라큘라 잡았을 때처럼 그냥 노포션으로 패턴 봐가지고 연습해서 그렇게 잡고 싶긴 한데, 오늘은 얘가 마지막이니까 포션 쓰고 싸우자. 안돼. 오늘은 얘로 끝낼 거니까 포션을 쓰겠습니다. 와우와우와. 용용용용용 죽겠지. 와봐. 또 벽에 낑기는. 아우와우와, 범위. 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야, 점프하지 마세요. 한번 빠지고. 아니야. 얘 공속도 빨라 거기다. 불이야. 그러게, 샤드 다 쓰네 진짜. 이거 하이포션 노가다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아하, 얘는 지금까지의 보스처럼 백스텝을 백스텝을 쓰지 말고 한번 뒤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 아우, 야 점프했어야 되는데. 내피 지금 얼마나 맵에 얼마나 깔려 있는 거야 이거. 자, 블러드 스틸 한번 다 빨고.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착하지. 아자, 아직 피 여기 많이 남았는데. 야 뭐야 이건 그냥 배경인가? 저 피는 안 빨아지는데? 액자. 아, 정신 없어. 내 등짝. 여기까지 닿나? 잠깐만, 안 돼! 닿잖아. 왜 이렇게 잽싸? 아니, 전 이거, 요번에는 깰 생각이 없어서 음식까지는 안 먹을 거예요. 포션까지만. 요거까지 먹고, 패턴을 봐가지고, 그냥 무포션으로 깨는 걸 좋아해서, 끝까지는 안 하고, 조금만 해보다가, 죽으면 죽을 거야. 오케이, 피했다. 한번 빠져. 안 돼! 역시 얘는 백스텝이라 안 맞아. 오케이. 자, 일단 패턴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제가 볼 땐 다음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4분이니까, 딱 한 판만 더 조전해보겠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다음 게임 2부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야 마법 시전할 때 때리는 건 반칙이잖아. 애니메이션에서 로봇 탑재할 때 안 때리는데. 우와 시작하자마자 나 엄청 얻어 터졌네. 안 죽어. 누구 보고 죽으래? 아우, 야, 와봐. 컴온. 와봐. 일로와. 아우, 야하우. 위로 빠져서, 아니야. 한대. 뒤로. 뒤로 빠지고, 부를 때 좀 치고. 아, 야, 뒤로 시전 너무 빨라. 잠깐만. 케이카스에서 공격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 다간도 그랬던 것 같은데? 뜨거워요. 그러지 마세요. 누님. 얘 너무 잽싸다. 너무 날쌔. 지금까지 나오던 대형 보스랑은 다르게. 이거 너무 스킬 연사를 많이 한다. 와, 너무 빠르게 연계를 잘한다. 진짜는 강하다고요? 너무 스킬 연계를 빠르게 잘해. 그래서 여러 대 때릴 틈이 안 나네. 이때 극딜. 이때가 제일 좋아. 안 돼! 괜찮아요. 저동주 쯤은 맞을 수도 있지 뭐. 이거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스킬 쓰고, 뒤로 빠지고, 때리고, 아이고야. 때리고, 안 돼! 아직 포션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 자, 하나만 더. 일로와. 위로. 아니야. 아하. 스킬. 아, 백스텝 캔슬 그런 것까지 있어요? 와우. 이때 때렸어야 되는데. 조금 망설였다. 안 돼. 오케이.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음식 살짝만 먹자. 요거 한 개. 음식 살짝만. 많이 말고 살짝. 한 개씩은 꼭 남기고. 공중에서 때리는 거 저 겁나 짜증난다. 지금까지 보스랑은 확연히 다른 거는 공중에서 저렇게 때리는 거 잡는 게 아니고. 만화로 공격 스킬 쓰자고? 거의 다 잡았어. 자, 거의 다 잡혔죠? 이걸 맞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지금.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포션을 밀면 돼요. 진짜. 점프로. 됐네, 끝났네.
자 이렇게 아 손쉽게 포션 한 개도 안 쓰고 예, 음식도 안 쓰고 포션도 안 쓰고 굉장히 손쉽게 끝났죠? 좋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실력이죠? 섀도우 트레이서 환영 분신을 만들어야 된다. 우와 이거 좋아 보이는데? 환영 분신? 무슨 색이었죠? 파란색이었나? 어 여깄다. 분신수 증가한다? 오 랭크가 올라가면 분신수 증가도 하고 섀도우 트레이서면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되게 불편한데? 눌러야 되는데 계속? 근데 데미지는 두 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 너무 불편한데? 자 어쨌든 섀도우 트레이서를 얻었고요. 한번 이거를 몬스터한테 써보고 싶은데 어 너 잘 걸렸다. 잠깐만 잠깐만 뽑아서 얘 딜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아마? 근데 좀 별론 것 같아. 조금 별론 것 같아.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세이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만 살짝 살짝 구경만 하고 여기 뭐가 있나? 뭔가 좋아보여서 스파이크 플레이트 좋아보인다. 스파이크 플레이트 어, 제일 밑에 있어. 와, 방 36이네. 어마어마하네. 예리한 가시가 박힌 갑옷 다른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은 막 이런 것들인데 다른 옵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Not bad.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이브하고 정리합시다. 가서 세이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방금 보스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패턴 좀 보다가 제대로 진지하게 그렇게 피하면서 잡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 너무 포션으로 밀어서 몸통 박치기 용인가? 아, 닿기만 해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럼 어차피 세이브하면 피 다 차니까 이런 거 좀 붙여볼까? 지금 1댐을 준 거야? 방금? 방금 때렸을 때 1댐 준 거 같은데, 1댐? 어...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 몬스터 말고요? 보라색 등?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분명 내일 되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숨어있다는 그 아이템 곧 좀 회수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분명 제가 내일은 까먹기 때문에 그 도개교 위에 있는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 좀 회수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칼의 원수 다이아몬드 보상받고 다이아몬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죠?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여기서 잠깐 이거 분명 까먹으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아 저리 가세요. 아 랜턴 깨는 야 이런 용도. 아 이거는 그냥 데미지 한 번만 주면 되니까 그러네. 아 똑같네요. 예. 그 제작진이 만든 거라서 그거에 대한 뭔가 이스터에그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것들도 많고 딱 고전 느낌 그대로 잘 살리긴 했습니다. 이게 이 도개교의 위에 있다. 어? 뭐야? 어? 여기서 봉인 되나요? 그렇다면 이걸 내려가지고 올라갈 때 타고 와야 되나? 요렇게? 나 죽은 줄 알았어 방금. 반대편? 아 비밀방 있나 보구나 저거. 오케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이거 그대로 해보고. 어? 아 안 보이는 지점에 있네요? 뭐야 MP맥스도 같이 있어. 두 개가 있네. 오케이 HP맥스랑 MP맥스 두 개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자 돌아갑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제가 오늘 안 해두면은 내일 분명히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송석을 써도 되는데 굳이 걸어가는 이유는 걸어가면서 박쥐랑 그 본모트 아까 포션을 좀 많이 썼으니까 그런 거를 회수를 좀 할 겸 그래서 좀 걸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다 한 방이니까 살짝 포션 녹아다 겸 요렇게 걸어서 가고 박쥐 잡으면서 본모트 죽이고 모트 본모트가 아니구나 모트 녹아버린 뼈 이런 거 요렇게 잡으면서 녹아버린 뼈 됐어. 자 이제 본진 가서
세이브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0원 두 개 나왔네? 꿀인데? 아직도 택도 없고 그 다음 비단 아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개수는 모자랄 것 같은데 된다. 자, 실크 드레스가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옵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끼고 싶어.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옵션인데. 근데 한번 만들면은 저쪽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는 건 비쌀 건데 아마. 어쨌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퀘스트를 잠깐 좀 하고. 그럭저럭이야. 보자. 넘어왔다. 옷 중에 실크 드레스를 달라라고 하는데 좀 아깝지만 퀘스트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메이드 머리띠를 받았고요. 다음 퀘스트는 레이첼의 기억인데 리본을 달라. 아, 나 리본 지금 잘 끼고 있는데. 이거 두 개 있나? 혹시? 리본 두 개인가요? 잠시만. 아, 두 개다. 오케이. 하나 줘도 되겠다. 리본. 네, 구 찍고 패시브로 돌리고 다시 장착하면 다섯 개까지. 예, 아까 들어서 신박하다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리본 줬고 실버 파워링을 얻었고요. 다음 거는 다이아몬드. 이것도 있잖아. 아니, 하필 다 있어. 방금 퀘스트 보상으로 다이아몬드 받았죠. 그리고 방금 받은 것들 잠깐만 옵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실버 파워링은 제가 이미 있었던 거네요. 토벌수. 아, 이게 그거야. 그러면은 메이드 머리띠 이거. 오우, 옵 좋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나빼드. 이쁘기도 하다. 근데 이거는 옷을 약간 까만색으로 바꿔야. 검은 메이드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이아몬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생각보다 목록이 좀 많았네. 내릴 걸 그랬다 그냥. 여깄다. 다이아몬드 요거. 글로리어스 플레이트. 글로리, 예, 글래머면서 로리 말하는 거죠? 예, 글래머 로리. 황동 이거 있나? 이건 안 썼던 것 같은데. 황동 있나요? 황동 청동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마 황동은 없었던 것 같아. 없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없다는 건 없다는 거겠죠? 황동 혹시 모르니까 내려보고. 없네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지? 다른 게가 있을 만한 게 없어. 오케이. 자, 갑시다. 그리고 방금 얻은 갑옷 보겠습니다. 글로리어스 플레이트 37이네. 이 뭐야, 1도 높아. 근데 속성 있네. 위대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하사되는 갑옷. 하사되는 갑옷. 이것을 입으면 이제 말뚝을 박을 수 있다는 거죠. 하사가 된다. 그 다음 한 2-3년 있으면 중사 진급도 하고. 자, 시감자를 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글래머와 로리. 글로리 하사, 예, 하사 될 수 있다. 은근히 그 일자리 빼니까 이거 은근히 불편하네. 메이드 그거를 다시 사서 그냥 낄까? 자, 아무튼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옷 못 얻으셨나요? 그건 또 뭐예요? 또 끌라니까 뭔가 또 나오네. 그건 또 어디서 얻습니까? 그건 어디서 어떻게 얻습니까? 그거 뭐 후반템이야? 아니면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게임 가려고 하니까 또 뭐가 나오네. 뭡니까? 그거? 아, 후반. 오케이, 됐네 그럼.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블레인드? 오늘의 블러드 스테인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